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공업용수 비용이 싸고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장점을 갖췄으나 입주 여건과 인력난 등의 이유로 분양률이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장흥군과 8개 기업은 32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내 바이오식품 관련 공장을 신설 및 증설하기로 해 12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 산단 분양률을 80%까지 끌어올려 지역 경제에 새 숨을 불어넣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은 빅그린 국가산업단지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 고시받고 지난 2020년 1단계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12월까지 2단계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남 서남권 산단 조성이 탄력을 받으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도는 올해 스마트 농업 확산 및 시설 예원 과수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3개 분야 24개 사업에 600억 원을 지원해 아열대 작물 생산 중심지로 우뚝 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열대 과수와 기능성 채소를 고소득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설비 보급으로 노동력을 절감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전남도는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지원, 노후시설 하우스 현대화,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신재생 에너지 시설 사업에 지원을 나섰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전남이 올해에도 꾸준히 아열대 작목 전국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은재입니다. 반짝이는 전구들로 가득한 거대한 나무는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마법의 나무입니다. 이 작품은 12월 어느 날 밤에 많은 사람들과 나무 아래 모여 핫초콜릿과 쿠키를 먹으면서 소원을 빌었던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다시 한번 나무 아래에서 봅니다. 아름답고 커다란 나무 아래서 혼자 소원을 비는 작은 소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만의 기도에 집중한 소녀의 고요함을 느끼게 해주고 또 마법의 나무와 소녀가 단 둘이 마주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에게도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고 화려하고 비싸고 뭐 유명하고 그런 것보다는 집 주변에 있는 흔하지만 가까이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그런 것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보물 같은 존재들을 나는 왜 이제서야 알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전영미 작가는 작품을 통해 꿈을 향한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가족과 타인들의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가의 연작인 꿈 항아리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작가는 아크릴과 색연필, 젤스톤, 모델링 페이스트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며 붓에 물감을 묻혀서 그리기만 할 뿐이 아니라 캔버스에 붓도 휘젓기도 하고 손으로 문지르거나 저어대기도 하는 등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대상을 표현합니다. 유명한 절경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소재로 삼기도 하고 마트에서 산 못난이 사과가 냉장고 안에서 시들어서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감정이입이 되면서 꼭 나갔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소재로 삼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집 주변의 자연과 온실에 있는 식물들을 열심히 관찰하면서 즐거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작가는 대자연의 웅장함은 물론 하귤나무와 동백나무, 자몽련과 제비꽃 등을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자연물들과 친한 친구가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전영미 작가의 이번 전시는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지원하는 여신 나르샤 공모전에 2023년에 당선돼 갖게 된 생애 첫 개인전입니다. 작가는 꿈이라는 주제로 나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꿈, 그리고 소중한 가족에 대한 마음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가의 꿈과 타인을 향한 사랑은 꿈 서랍장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서랍마다 좋은 꿈들이 가득 들어있는 꿈 서랍장은 새해에 떠오르는 해, 추석의 보름달, 산과 바다, 그리고 물고기 등을 그려넣었습니다. 자연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꿈을 빌던 우리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앞길을 밝혀주는 촛불을 통해 모두의 내일을 다정하게 응원합니다. 작가는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그림에 완전히 빠져들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전합니다. 작가의 이런 진솔함은 우리에게도 평가에 익숙한 태도를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작품을 즐기며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시원입니다.